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스와 관광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고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우봅스와 관광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워보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보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의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봅스와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호텔 표현 초급 2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곧, 바로, 금방 이 말은요. 말 위에 타자마자라는 문장 구조인 마상 요 단어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요. 곧, 바로, 금방 손님을 위해 곧 손님을 위해라는 구조로 마상 게이닌 그래서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말은 곧, 바로, 금방 손님을 위해 처리하다. 즉 곧 손님을 위해 처리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마상 게이닌 빤리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바로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곧 바로 금방 말 위에 타자마자 떠올려야겠죠? 마상 여기다가 곧 바로 금방 손님을 위해 즉 곧 손님을 위해라는 구조입니다. 마상 게이닌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요 말은요. 곧 바로 금방 손님을 위해 건너가다. 즉 곧 손님을 위해 건너가다. 이렇게 이해해서 마상 게이닌 过去 그래서요. 곧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비스 패턴인 마상 게이닌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요. 좀 비켜주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보하단 한 글자 단어입니다. 랑 여기다가 양보하다 좀 뭐뭐해보다 즉 좀 양보하단 표현이네요. 랑 이샤 그래서 좀 비켜주세요라고 정중히 말할 땐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요, 양보하다, 좀 뭐뭐해보다 이러한 구조인 좀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칭랑 이샤 그래서요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인 칭 동사 이샤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응용해서요. 좀 세어보세요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세다, 수, 타입, 핵심 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말 한자 셀, 수, 요 단어 역시 쓰임에 따라 발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동사로 쓰여서 세다라고 쓰일 때는 수 이렇게 삼성어를 읽어주고요. 두 번째,
명사로 쓰일 때는요, 수, 수 이렇게 사성어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학 과목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렇죠. 수쉐, 수쉐 이렇게 사성어를 읽어야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세다, 좀 뭐뭐해보다, 좀 세어보단 표현이네요. 수이샤, 수이샤. 그래서 좀 세어보세요.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만 딱 갖다 붙여서 뭐뭐해 주세요. 세다, 좀 뭐뭐해보다. 이렇게 단어를 뜯어서 칭수이샤, 칭수이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손님에게요, A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있다? 짤, 짤. 이때 짤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 한번 떠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있다? 이쪽, 즉 이쪽에 있다라는 표현 짤, 저边, 짤, 저边. 근데 무엇이? 전기, 계단, 엘리베이터입니다. 띠엔티, 띠엔티,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기, 계단 이렇게 설명하면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딱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띠엔똥푸티, 띠엔똥푸티, 전기로 움직이며 붙잡는 계단. 두 번째, 쯔동푸티, 쯔동푸티, 자동으로 움직이며 붙잡는 계단. 다 줄여서 쉽게 푸티, 푸티, 즉 붙잡는 계단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그래서요, 전기 계단, 엘리베이터, 붙잡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 말은요, 전기 계단 어디에 있다? 이쪽이라는 구조로 전기 계단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띠엔티 짜이 저边, 띠엔티 짜이 저边.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A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땐 A 짜이 저边, A 짜이 저边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A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프론트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있다? 짤, 짤. 어디에 있다? 이쪽, 이쪽에 있다 떠올려야겠죠? 짤, 저边, 짤, 저边. 근데 무엇이? 앞, 탁자, 앞에 놓여진 탁자. 젠타이, 젠타이,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탁자, 타이, 타이 이 단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놓여진 탁자라 그래서 젠타이, 젠타이 즉 프런트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돈, 괴짜기 놓여진 탁자라 그래서 꼬에이타이, 꼬에이타이 카운터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서비스 탁자, 후타이, 후타이, 즉 안내 데스크,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프런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 말은요, 앞, 탁자, 어디에 있다? 이쪽이라는 구조로 앞에 놓여진 탁자는 이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젠타이, 짜이, 저边, 젠타이, 짜이, 저边,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기념일이나 특정한 날 손님에게 즐거운 뭐뭐 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원하다, 뭐뭐하기를 바라다, 쭈, 쭈.
여기다가 뭐뭐 하기를 바라다 손님이라는 거죠. 쭈닌 주르륵 쭈닌 주르륵. 근데 언제 어떻게? 여행 일정 유쾌하다. 즉 여행 일정 동안 유쾌하기를 류투 유쾌 류투 유쾌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념일을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날. 우리말 한자 춘절 이렇게 말하면서 춘지에, 춘지에. 두 번째, 추석은요, 우리말 한자 중추절 이렇게 말하면서 쫑치우지에, 쫑치우지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의 날은요, 노동절 이렇게 말하면서 라오똥지에, 라오똥지에. 네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 이렇게 말하면서 성탄지에, 성탄지에.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속 스타일. 그래서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요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라다 손님, 여행 일정 동안 유쾌하다 즐겁다, 즉 손님이 여행 일정 동안 유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주닌 류투 유쾌, 주닌 류투 유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즐거운 뭐뭐 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주닌 기간 기념일 유쾌, 주닌 기간 기념일 유쾌.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자리에 기간, 특정일, 기념일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이네요. 즐거운 설날 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기원하다, 뭐뭐하기를 바라다, 주, 주. 누가? 뭐뭐하기를 바라다, 손님이. 주닌 주르륵, 주닌 주르륵. 근데 언제 어떻게? 춘절날 유쾌하다, 즉 춘절날 유쾌하기를 춘지에 유쾌, 춘지에 유쾌. 그래서 즐거운 설날 되세요 요 말은 뭐뭐하기를 바라다 손님이, 춘절날 유쾌하다 즐겁다, 즉 손님 춘절날 유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주닌 춘지에 유쾌, 주닌 춘지에 유쾌.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어기조사입니다. 자, 어기조사를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럼 어기조사란 역시 위치가 중요하겠죠. 왜? 중국어의 품사와 성분은 뭐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기조사 역시 위치에 따라 이름 지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맨 끝에 오는 한 글자 단어들을 우리는 어기조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 표현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마마마 음음문에 쓰이고요. 두 번째, 러러러. 첫 번째, 뭐뭐했다 완료. 두 번째, 뭐뭐해졌다 상태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쉽게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로 쓰였을 땐 완료, 현재나 미래 시제로 쓰였을 땐 상태의 변화,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구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파파파. 마침표가 있는 평사문에 쓰이면요,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로 쓰이는데요. 즉, 청유에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에 쓰이게 되며 뭐뭐이죠? 그쵸? 라는 추측, 확인에 쓰인다, 이렇게 딱 구분해보시면 있어 보일 겁니다. 네 번째, 너. 요 단어 역시요,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에 쓰이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에 쓰이는 거고요. 만약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 뭐뭐는요? 라는 반문구조에 쓰인다,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거는요, 또 형용사
또어 형용사 아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감탄문에 사용되고요. 더 요 단어 정리해 볼까요? 보통 회이 什么什么的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는 추측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 글자가 약간 다른데요. 보통 자나 뭐뭐 있잖아라는 단정에 쓰인다.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장님들이 업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표현들만 모아서 한번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텔에서요. 짐이 있으신 손님을 위해 짐 좀 방에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짐을 방까지 좀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이 표현을 찬찬히 뜯어봤더니 뭐뭇을 짐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방 안 즉 짐을 방 안까지 보내줘 이렇게 이해해서 把行李送到房间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어서 손님이 퇴실하거나 혹은 방 청소가 필요할 때 직원에게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방을 좀 청소하세요. 요 표현인데요. 찬찬히 뜯어보면 뭐뭇을 방 탁탁 치고 쓸고 하다 좀 즉 방을 좀 탁탁 치고 쓸고 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把房间打扫一下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한 표현을 시작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믿음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 다음 중 우리말 한자어 셀수가 가지는 성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성, 2번 삼성, 3번 사성.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말 한자어 셀수라는 이 단어 역시 쓰임에 따라 발음이 달라집니다. 1번 동사로 쓰여도 세다 라고 쓰일 때는 슈 이렇게 삼성으로 읽어주고요. 2번 명사로 쓰일 때는 슈 이렇게 사성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2.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TNT, 2번 부티. 에스컬레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딱 알기 쉽게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정리해보면 1번 전기계단 TNT, 엘리베이터 2번 붙잡는 계단 부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3. 중국어에는 탁자가 들어가는 유용한 표현이 많은데요. 다음 중 카운터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치엔타이 2번 부타이 3번 꿰타이 수업 시간에 타이 관련 단어를 딱딱딱 정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1번 앞에 놓여진 탁자 치엔타이 프런트 2번 본 괴짝이 놓여진 탁자 꿰타이 카운터 3번 서비스 탁자 부타이 안내 데스크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4. 다음 제시된 기념일 표현 중에서 추석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춘지혜, 2번 종치지혜, 3번 라오똥지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기념일 표현을 우리말 한자로 딱 정리해보면 1번 설날, 춘절, 춘지혜, 2번 중추절, 종추지혜, 3번 라오똥지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자문 진호 바오치 리엔시바. 자문 진호 바오치 리엔시바. 우리 앞으로 연락을 유지하자. 이 말은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친구와 헤어지거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주구장창 짜이지엔 이것만 쓰지 마시고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분위기 있게 쫙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짜이지엔!